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소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었는데요. 어제부터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SK E&S가 7천억 원을 투자해 세운 액화수소 플랜트입니다. 여기서 연간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로 1년간 약 5천 대의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한 겁니다. 기체 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 효율이 10배 이상 높고 대용량 저장과 운송에 유리합니다. 정부는 플랜트 구축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수송 분야에서 첨단 산업까지 액화수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수소 수요 연계형 액화수소 소부장 R&D 추진,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를 촘촘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SK E&S는 액화수소 플랜트와 연계해 올해 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모두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로 공급을 합니다. 그럼 전국 공급받은 액화수소 충전소는 수소 모빌리티, 상용차, 향후에는 지게차, 드론 등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시장의 중요 에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